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템 코디 스웻팬츠 편인데요. 요즘 들어서 회색 스웻팬츠 하나 없으면 인싸가 아닌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스웻식의 편리한 착용감과 요즘 트렌드인 시티보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아이템들과 잘 어우러지고 꾸안꾸 느낌을 쉽게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웻팬츠 코디를 준비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모든 코디를 다 준비해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녀석 스웻팬츠 하나로 코디 뽑아내기 기특하다, 열심히 준비했구나, 요 정도 봐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 사용되는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 헤비웨이트 그레이 스웻팬츠입니다. PPL 아니에요, 여러분. 조거 형식의 스웻팬츠, 가성비 입문용으로 좋고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탄탄하니 따뜻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스웻팬츠 자체가 브랜드마다 핏도 다르고 기장도 다르고 통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탄탄한 원단감, 내 다리 실루엣이 정말 많이 드러나진 않는 그런 스웻팬츠를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취향 차이.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신 핏으로 스웻팬츠는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도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 색상들과 잘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컬러 조합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스웻팬츠를 셋업 느낌으로 연출하실 때는 상의가 세 가지가 있죠. 맨투맨, 후드, 집업. 이건 취향의 차이일 수 있으니 알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 후드 셋업은 앵간한 캐주얼한 아우터와는 다 어울리지만 이때 신발의 느낌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이 가능하고 미니멀 룩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맨투맨은 후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클래식한 무드가 자칫 잘못하면 숨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모자나 가방, 목도리, 액세서리 등으로 좀 캐주얼한 무드를 함께 연출해 해주시면 좀 더 잘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스웻팬츠 위에 후드를 입어주셨을 때 데님 아우터들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데님 아우터가 캐주얼하냐 미니멀하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지는데, 캐주얼할 때는 마찬가지로 캐주얼하게 확 연출을 해주시고 미니멀로 연출할 땐 좀 더 깔끔한 스니커즈랑 매치링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데님 아우터를 입으신다고 해서 꼭 후드만 입으실 게 아니라 맨투맨도 가능하신데요. 이때 또 캐주얼한 무드를 더 업하고 싶어 하시면 모자나 가방 활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스웻팬츠에 블레이저를 끼얹을 거예요. 벌써부터 불쾌하고 나가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봐봐요. 후드 튜닝 셋업을 입어주시고 좀 오버핏의 블레이저를 걸쳐주신 다음에 캡 하나 딱 써주고 스니커즈 딱 신어주면은 요게 또 되게 감성지고 인스타 찍기 굉장히 좋은 아웃핏이거든요. 그리고 후드 블레이저는 난 죽어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때 후드 없애버리고 안에 티셔츠 입으시고 블레이저 얹어주신 다음에 밑에 조거 팬츠와 스니커즈만 입어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스웻팬츠가 너무 캐주얼하게 따로 논다 싶어요. 그러면 볼캡 하나 써주세요. 자, 그리고 제 코디편엔 항상 불편한 코디들도 껴있다는 거 아시죠? 후디건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였는데, 난이도 상일 수도 있는 코디 방법이에요. 후드 튜닝 셋업을 입어주시고 블레이저를 끼얹고 거기다가 더비를 신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거 진짜 불편해 하실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룩북들이나 모델샷 요런 감성에서는 또 저렇게도 많이 입는다는 거. 도전해 보실 분들만 도전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웻팬츠 자체가 좀 시티보이 무드 연출하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버셔츠와 매칭하는 걸 또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내 셔츠는 미니멀하고 깨끗해서 뭔가 시티보이 맛이 부족해 하실 때 캡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패턴 자체가 좀 들어간 셔츠를 입어주실 때는 캡까지는 안 해주셔도 충분히 좀 시티보이 맛이 나더라고요. Stalkers. 자, 이제 그레이 컬러 상의 제품들을 좀 치워볼게요. 컬러 후드나 맨투맨도 당연히 어울립니다. 근데 이 컬러에서 비비드한 정도의 차이는 취향에 맞춰서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비드한 컬러와 매칭을 했을 때 좀 더 강력한 인상을 주고요. 좀 더 죽은 톤, 톤 다운된 컬러와 매칭을 해주실 때는 좀 더 편안한 룩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투맨 또한 다양한 컬러로 입어주셔도 되는데, 이때 조금 조거 팬츠가 동동 떠다니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의 쪽 아우터나 맨투맨에 들어간 컬러랑 신발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깔맞춤 요렇게만 컬러를 맞춰주셔도 패션에 조금 안정감을 찾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컬러 맨투맨을 입으시고 아우터도 기본 아우터를 툭툭 걸쳐주셔도 무난히 잘 소화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FW 시즌 저 때문에 니트 좀 많이 사셨죠? 니트 다시 갖고 와요. 컬러적으로는 엄청 입지 말라 하는 니트는 없습니다. 그레이 컬러감 자체가 워낙에다 다른 컬러들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앵간한 컬러들 다 입으셔도 돼요. 이때 또 시티보이 맛 좀 내볼까 하신다면 캡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의 니트만 입고 나가기엔 쌀쌀한 날씨예요. 아우터를 걸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난 요 니트로 컬러 포인트를 줄 거예요 하신다면 아우터와 신발을 조금 깔맞춤을 해주시면 좀 안정적이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이죠? 또는
나 때문에 니트 가디건도 많이 사줬죠? 갖고 들어와, 갖고 들어와.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니트 가디건과도 찰떡으로 연출이 되고요. 나는 오늘 좀 컬러풀하고 힙하고 싶어 하시다면 컬러풀한 가디건과 스웨트팬츠의 캐주얼한 무드도 잘 섞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컬러 싫은데 좀 단정한 연출을 위해서는 무채색 톤들로만 배합해서 깔끔한 룩도 완성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이도 상 하나 갈게요.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마요. 여기다가도 더비를 신겨버리는 거지. 삐! Stalkers. 니트는 참 종류가 많죠? 니트 베스트 노스웨트 팬츠랑 되게 잘 묻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좀 오버핏 흰색 긴팔 티셔츠에 포인트가 될 만한 니트 베스트를 탁 입어주신 다음에 스웨트 팬츠를 탁. 제가 진짜 좋아하는 룩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룩북이나 모델샷 이런 걸 볼 때 후드 위에 니트 베스트를 얹어서도 연출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또 단색 니트뿐만 아니라 포인트 니트도 조각 팬츠랑 연출이 가능하신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후드를 입고 그 위에다가 맨투맨이나 니트를 이렇게 입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겉에 입으시는 맨투맨이나 니트가 사이즈만 좀 여유롭다면 안정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트팬츠이니만큼 힙한 연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타이다이템이나 힙한 느낌의 상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매칭해주셔서 잘 어울린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간절기 아우터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절기 아이템 중 레더 자켓, 가죽 자켓이랑 매칭을 해주실 때 좀 꾸안꾸네 느낌을 받아요. 좀 빡셀 수 있는 가죽 자켓이 스웨트팬츠랑 맞물리면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엄청 꽂힌 게 바로 셔켓, 셔츠 자켓, 오버셔츠류들이죠. 이렇게 오버셔츠 제품군들을 아우터처럼 입어주시고 조거팬츠랑 연출을 해주셔도 시티보이 맛 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조거팬츠 위에 또 찰떡인 거는 바로 스트라이프 패턴이에요.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에서 오는 귀여운 무드와 좀 캐주얼한 느낌 때문에 조거팬츠와 굉장히 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스트라이프 제품군들 중에서도 럭비 셔츠 있죠. 다시 보니 선녀였던 럭비 셔츠와 조거 팬츠랑 스니커즈 조합은 요즘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스웨트 팬츠 입어주신 다음에 떡볶이 코트 얹어주셔도 굉장히 귀여운 룩 연출하실 수 있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스웨트팬츠 코디 보여드렸는데요. 스웨트팬츠가 편하기도 편하지만 미니멀한 옷들, 기존에 갖고 계셨던 아이템과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 옷장 속 하나쯤 있으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코디들이 전부는 아니다. 패션에는 정답이 없다.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 저 아이템 있는데 저렇게 한번 입어볼까? 하시는 이런 코디로 즐거움을 하는 그런 정도면 전 바랄 게 없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코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